선생님께서 소신있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뭔 또 얘기를 또 해달라는 거야. 점집을 다니면 대박나는 사람, 그 점집과 정말 이 잘 맞는 사주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무속인 집에 와서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절에 맞는 사람이 있고, 뭐 천주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만히 그 내력들을 보면은 그 집안에 뭐 이렇게 공을 많이 길어서 내려온 집안이 있잖아. 근데 그 공이 끊어졌었어. 근데 점집에 와서 그거를 이제 여 캐내가지고 그 집에 할머니가 불리든 신명이 계신다든지 눌러서 이제 여 다니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냥 너나 한번 굿했다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 와서 다른 건 다 여 뒷전이고 나의 혼자서의 기도가 있잖아. 간절하게 내 신명한테 기도를 해서 도와달라는 간절함. 응? 그런 사람들은 덕을 봐. 근데 처음에 막 딱 와서 이 처음서부터 덕 보지는 않아. 왜 그러냐? 거기서 무슨 뭐 조상을 뭐 천도를 한대든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 갔다 공을 들여가면서 그것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밥도 뜸을 들이면은 바로 해갖고 먹으면은 퍼지질 않잖아. 밥도 서서히 뜸 들이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이것도 점집에 와갖고 진짜 얘 대박 나는 사람은 합의가 맞았고 또 조상이나 우리 신명이나 합의가 들었기 때문에 가서 대박을 나는 거야. 그리고 첫째는 내 성격대로 일을 막 저기 막 벌리질 않잖아. 아, 이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해서 이제 무속인 집에서 공수야. 공수를 듣는 거야. 그러면은 아 이달에는 당신이 뭐 어떻게 했으면 돈을 벌겠다, 이달에는 손해를 보겠다 얘기하잖아. 100% 믿으라 소리는 안 해.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믿고 하지 말란 짓을 안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100%라는 건 없지만 99%는 성공을 해.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당연히 100마일 다니면 뭐해. 말 안 듣고. 점집에 와서 무당이 말을 들어야지 될 거 아니야. 무당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려면 뭐 하러 갔다 점집에 다녀. 그리고 이 마여 천지인 천지 신명 만 신령님이 계시는 무속인의 집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갖출 거 정중하게 어른 대하듯이 진짜 고개 숙이면서 하는 사람들은 이뻐서도 그 덕이 내려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내가 내다고 하고서는 무시해가면서 건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갖다 이 덕을 본다고 다니지는 않아. 그냥 놀러 다니는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재수를 이렇게 운을 주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순간만큼은 내 간절함, 내 열심히, 내가 내 조상이든 뭐가 됐든 자식을 위해서든 남편을 위해서든 내가 열심히 진짜 내 정성으로 갖다 기도를 하고 이러면은 그것이 조상이든 신명이든 다 화합이 돼갖고 잘 풀어지고 덕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신금을 올려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덕을 많이 봐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안 돼갖고 그랬던 분들.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들은 공을 들였던 집안이고, 옛날에 이 부모님을 굳은 사람들, 또 그대로 또 나가잖아. 근데 그렇게 하다 중단을 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그냥 구세 미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덕을 많이 봐. 덕을 많이 보고 진짜 부자 되고 재수 보는 사람들 많아요. 재수 보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다고 보면은 와서 이제 내 정성으로 열심히 공을 들여서 이제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전환에 오셔갖고 진짜 내 어르신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고개 숙으면 꼭 덕은 본다고 봐요.
덕은 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속인 저기 집을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끝에지 너무 여기다 빠져들으면 안 된다고 나는 항상 얘기를 해. 왜 너무 빠져들다가 보면은 뭐 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안 됐어. 그것도 다 신 탓이야. 그리고 내가 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어. 거기 턱이 있는 걸 내가 보고 넘어갔으면은 안 다치는데 못 보고 그냥 건성 넘어가 다쳤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무슨 벌전인가요? 대문에서 뭐 수문장에서 일했나요? 장군이 나를 일했나요? 응?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그러거든. 너무 이 저기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필요하고 가서 공 드릴 때 있으면 그때마다 공을 드리고 뭐 다니시고 그러는 사람들이 진짜 진정한 저기 신도가 되고 어디 가도 나 혼자서라도 법단에 와서 일할 수 있고 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다 갖다 재수를 보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청아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